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존 민간임대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의 비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임대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각의 규제와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뉴스테이 모델은 최소 임대기간이 8년이었습니다. 뉴스테이는 단기간의 안정성을 보장했지만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행 10년 임대 모델은 장기 일반과 공공지원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최소 임대기간은 10년입니다. 이 모델들은 보다 긴 기간 동안의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여전히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더 긴 기간의 보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모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형, 준자유형, 지원형 모두 20년의 임대기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유형 모델에서는 아파트 매입임대도 허용되어 다양한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임대료 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테이와 현행 10년 임대 모델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테이 모델에서는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었고 임대료 상승률은 CPI에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지만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현행 10년 임대 모델에서도 초기 임대료 규제와 5% 상한 규제가 있었으며 임대기간 중 계약 갱신 청구권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모델에서는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자유형 모델은 모든 임대료 규제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초기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승률 5% 상한, CPI 연동, 임차인 대표회의 협의 의무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며 더 유연한 임대료 책정이 가능합니다. 준자유형 모델은 일부 규제를 유지하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와 CPI 연동, 임차인 협의 의무 등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신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은 적용됩니다. 이 모델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형 모델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 이내로 제한되며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료를 보장하면서도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음은 세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테이 모델에서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가 중과세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10년 임대 모델에서는 중과세가 배제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모델에서는 자유형, 준자유형, 지원형 모두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되어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모델은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뉴스테이 모델에서는 용적률 완화나 건축 규제 완화 등이 없었습니다. 현행 10년 임대 모델에서는 장기 일반과 공공지원형 모두 용적률과 건축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모델에서는 자유형, 준자유형, 지원형 모두 용적률 및 건축 규제 완화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될 수 있으며 상업지역 내 용적률 하한이 상향 조정되어 비주거 부분의 면적 비율이 완화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현실화되어 공공기여 수준이 표준 건축비가 아닌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주차장 기준도 완화됩니다. 오피스텔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를 설치할 경우 공유차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특히 역세권에 입지한 경우 유리하며 입주자의 차량 소유를 제한하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도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모델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뉴스테이 모델은 제한적인 금융 지원만 제공되었습니다. 현행 10년 임대 모델에서는 PF 보증과 기금 융자 혜택이 제공되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모델에서는 자유형과 준자유형은 PF 보증과 기금 융자 혜택을 받으며
지원형은 기금 출자까지 가능해집니다. 또한 보험사 주택임대도 허용되어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지원은 임대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적 지원과 택지 지원 측면에서도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모델은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율형 모델을 제외하고 준자율형과 지원형에서는 공공택지 할인 공급, 개발 제한구역 해제 제한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며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법인 임대업자나 개인 임대업자가 토지를 매각할 때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법인세 감면과 함께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익 실현 측면에서 보자면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모델은 포괄양수도 시 세제 미추징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임대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모델은 기존 민간임대 모델과 비교하여 많은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자신에게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임차인들은 안정적인 장기 거주를 통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번 발표로 기대가 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의 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입니다. 과도한 보증금 인상이나 비자발적인 퇴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기업의 대형화와 보증보험 제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전세 사기와 보증금 회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거 선택권의 확대입니다.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들도 월세 형태의 장기 임대주택을 통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목돈 마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 서비스의 선진화입니다. 클라이밍룸, 공유 오피스, 수영장,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식사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춘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어 임차인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주택 도면, 임대료, 주거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3D 투어, 방문 예약, 임대료 납부, 수리 신청 등이 가능해지면서 주거 편의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20년 의무임대 기간을 통해 장기임대 재고를 확충하여 임대차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부동산 매매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축소를 통해 가계부채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대효과로 신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민간임대 산업의 대형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와 기존 민간임대의 비교를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유익한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